10시 반부터 식사? 네네네. 10분 땡겼어요? 아, 괜찮은데. 어디? 여기 더 해야지. 왜 맛있어? 아, 저 바깥 나이 하나 잡아 자전거로 막으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방폭객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방폭이 안 됐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네네. 오, 하디슈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자, 에어컨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 여기서 또 이렇게 쑥스럽게 또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어주셨어. 자, 여러분, 수정으로 바꿀 아프리카 TV 수정과 함께하는 착한 복수왕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500만원을, 이거 좀 창피해가지고 말하기가 좀 그러네. 제가 500만원을 이곳에 기부를 했는데요. 이곳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 후원금으로 500분께 오늘 식사 대접을 합니다. 설렁탕 데이라고 해서, 이제 오늘 장애인 500분에게 설렁탕을 대접하는 날이에요. 아, 되게 창피하다, 이거. 되게 말하기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근데 저 플랜카드 너무 저렇게 또 손수 만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설렁탕 500그릇을 여러분들, 대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렁탕 500그릇을 같이 대접하고, 기분 좋게 하고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00분. 500분에게 접대를 합니다, 오늘. 예, 형님. 인터뷰 한번 하시지요. 왜? 안녕하세요. 인터뷰 한번 하시지요. 안녕하세요. 영양사님. 깍두기 냄새 되게 맛있는 냄새 나네요. 그러면 제가 날릴까? 설렁탕 아니면 이걸 풀 거? 그거는 편하신 대로 그럼. 네, 저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일손 못 알아가는 걸로. 어떤 거 부족한 거 좀 도와주시고 싶어요. 제가 싶다는. 이걸 펴도 되고 날라도 되고. 진짜요? 네. 가방은 어디다? 아니야, 그래도 혹시나 가방 좀 보관 좀 해주세요. 여기다 다 여기다. 깍두기 냄새가 드세요, 저거? 아, 너무 네, 너무 신경 써주셔가지고 다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저 플랜카드에요. 사실 BJ 서수정과 함께하는 샤프로빵 감사합니다. 샤프로빵 감사합니다. 아, 점심 때 다시 오세요. 샤프로빵 감사합니다. 깍두기를 풀어야겠다.
시간이 지금 11시 반부터 식사를 하신대요. 네, 저는 아직은 지금 조금 기다렸다가 11시 반부터 일을 하면 돼요. 아니, 식판에다가 깍두기 걸어드리면 되겠다. 식판에다가 깍두기 김치하고 바나나하고 떡하고 수박 같은 거 같이 바나나하고 요구르트? 이게 바나나만. 15인분 넘어, 좀 넘어. 늘 사인 거 보니까 실감나 오빠? 네, 500그릇. 그럼 뭐 하실 건가요? 네. 저희 배식해야 되는데. 나, 제가. 배식을 하죠? 네네, 배식을. 그럼 장갑 좀. 네. 박치만. 박치만 하나만 주세요. 여기 수원 후메실도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제가요. 제가 합니다. 인터뷰를 좀 해야겠네. 인터뷰. 어떻게 이걸 하시게 생각을 이걸 하게 됐어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거 쓰시면 돼요. 네. 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생방송. 이 시간에? 네네. 생방송. 아시안 게임 준비해야지. 아시안 게임 준비야. 먹방 아니야? 내년은 원래 먹방이지. 맞아, 15그릇 도전 한번 해보시면. 나 15그릇 도전 한번 해보래. 이거 모자 어떻게 뜨시게 되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쁜가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웃어? 야, 위생으로 써야 돼. 머리카락 들어가면 안 돼. 웃겨? 어울려요? 어울려요? 폴리스요. 짜잔. 이거 어울려? 잘 어울려, 퐁퐁이님? 대박이죠. 여기 있는 거 지금. 아유, 부침각 감사합니다. 30분 있어야 돼.
지금 제가 500만 원 기부를 해서 그 돈으로 하는 거예요. 500분이니까 설렁탕 500그릇. 하나가 100인분인가 봐. 머리끈이 없어. 묶어야 되는데. 아, 꼬맹이님 핑크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네. 너무 예뻐. 그런데 그게 맞아 버려서 고무줄이 하나 있으니까. 어차피 공간이 한 장. 고무줄 하나 있나요? 돌아오고 머리. 네. 먼저 가볼게요. 그 회원들 나올 때 전체적으로 나오고 개인적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나올 때는 회원을 오는 한에 개인적으로 나오는 거고 전체적으로 나와서 방송할 때는 아, 네네네네. 왜냐면 아니 아예 방송을 아예 안 찍을게요.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왜냐면 아예 안 찍을 저쪽에서 그냥 우리 회원들이 동일하게 막 찍는데 그냥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오시니까 그냥 아예 안 찍을게요. 그냥 저만 찍을게요. 네네네.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저희는 조금만 기억조하는 건데 저만 찍으려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많이 하면 되는데 머리끈 갖다 주신대요. 머리 묶을 거예요. 머리카락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있어요? 네, 한 그릇에 만 원. 해서 500그릇. 혹시 선생님 고무줄 좀 있으면 하나만 다 쳐봐. 욕심쟁이. 머리 이렇게 해도 예쁘다고 해줘. 창피하려고 그래. 머리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위생을 위하여. 네, 안녕하세요. 너무 신기하네요. 너무 신기하다고. 아, 방송가. 아프리카 TV 기대 이제 이렇게 뵙는 게 영광이. 아, 아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꺼내줘. 아니에요. 네. 네, 자주 올게요. 네. 자주.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노래도 예뻐. 고마워, 오빠. 머리 묶어도 예뻐. 잘했어. 그런 거 도배 좀 해줘. 응. 근데 야, 나 이쁘다고 해줘. 챙겨. 안 창피하게. 잘 어울린다. 야, 나 이거 잘 어울린다고 해줘. 새로운 직업을 찾은 것 같아. 나에게 맞는. 네, 식사 대접하러 왔습니다.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
어, 거기 손님, 요구르트 두 개 가져가시면 안 돼요. 한 개만 가져가셔야죠. 어, 새치기 하시면 안 돼. 새치기 하지 마시고요. 어?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서 열렸어? 아니요. 이쁜 이모 가져왔고. 30분부터 가서. 맛있는 냄새나 설렁탕. 형님은 이거 세 개씩 주라고요? 같은 건 메뉴는 설렁탕입니다. 설렁탕. 다나카시지야 지금 먹방이 중요해. 어? 지금 설렁탕 접대하러 왔는데 먹방은 언제 하냐니. 500분이 드시는 건데. 500분이 드시는데, 어떻게. 네, 500그릇. 전 이제 지금부터 500그릇을 풀 겁니다. 바나나 하나, 바나나 하나, 요구르트 하나, 바나나 하나, 설렁탕 한 그릇, 300. 바나나. 그러니 이러니 안 바나나? 감사합니다. 약도 하나 더 놔주실 수 있어요? 아 이거요? 네.
제가 여기 500만 원을 기부한 걸 가지고 DJ 수영강이 하는 착한 밥상이라고 해서 설렁탕 500그릇을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원이니까 한 번당 만 원꼴이죠. 그러니까 500만 원. 지금 저 배식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대식하고 있습니다. 네. 얼굴이 나오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찍어주세요. 지금 대식이 시작됐어요. 배식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렇게 배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500개를 그리고 이렇게 설렁탕 좀 밀어주세요. 계속
밀어주세요. 줄을 서 계세요. 저쪽에 줄 서서 계세요. 500분.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원래 이렇게 이 설렁탕을 딱 모자 잘 어울린다고. 내가 잡고 갈게요. 빨리 500분 엄청 많으신데요? 자, 이제 되시죠, 정상. 그렇게 자, 이동하세요. 가지고 이동하세요. 가지고 이동하세요. 됐어요. 언니 잠깐만 거기 밥 좀 더 주세요. 해놨어. 어, 먹어야 되는데.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줄서 엄청 길어 주디. 잠깐만. 이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하나 더. 손을 대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안 나왔어. 좀 나보세요. 저기 가세요. 예. 맞아요. 저 이동하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많이 가져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들어오세요. 김치 좀 가져오세요. 예. 자, 식판이 빨리 오세요. 네.
가지고 계세요. 갑자기
와야 되는데 이걸 500그릇 드게 주세요. 네, 마스크 드세요. 네, 500그릇 맛있게 드세요.
이게 주어지고 이게 지각이 있어요. 다시 빼줘봐. 4분 후 시간 넘어가러 갑니다. 오늘 이렇게 아프리카 TV
카페에서 선생님들 많이 있었어요. 저희 김치국 회장님께도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어, 낮췄잖아. 네, 맛있게 드시고 남은 여름 건강하게 나누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 떨려. 아, 마음. 나가서 인사하려니까 부끄러웠어. 가수예요? 가수? 나 가수니. 아니 가수 아니죠? 저 홍시 부른 가수입니다. 먹는 장소가 있는데 어깨 좀 펴줘요.
저 밥 먹으러 왔어요. 딴 거 아니에요? 밥 먹으러 가지고. 근데 내가 도희원 밥 사준 거잖아. 어? 얘들아, 내가 도희원 밥 사준 거 나한테 밥 얻어먹은 거 아니야. 반갑습니다. 오늘 도희원께서 이런 대화를 만들어주시니까 우리가 노래 도희원이 나한테 밥 한 그릇 얻어먹었네. 앞으로 건강하시고 우리 새로운 우리 김춘도 회장님도 비대장님도 되셨으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잘 만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좀 사랑해 주시고 모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우리 진영이는 의원님 인기가 살아가진 않았어요. 벌써 도희 의원님한테 인사 한번 해달라고. 한국의 경기도 의원님께서 이렇게 저런다이라고 같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혜영 경기도 의원님 소개해 주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릴게요. 도희원님 두 분이나 오셨는데? 도희원님들 우리 카메라에 한번 또 아프리카 TV 최초 경기도 도희원님을 또 내가 인터뷰를 자, 여러분들, 우리 의원님께서 더 많은 활동 많이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우리 바쁜 시간에 이렇게 들고 오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많이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커피 맛있게 드십시오. 이거 참사. 도희원 백두산. 맛있게 드세요. 경기도청에 우리 수원이 오잖아. 야, 펭가인 찍겠다. 도희원님 7777. 좋지. 아프리카 TV 아시냐고. 우리 이 아주 훌륭한 아프리카 TV 사이트를 아시냐고 여쭤봐야겠어. 맛있게 드세요. 여기 오셨나 보세요. 네네네네. 어디 갈까요? 잠시만요. 나 인사해주시는데 오래 도희원님이. 내가 먼저 간 거 아니다? 오라고 했다. 안녕하세요. 저기 BJ 수정님.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수원의 딸입니다. 아, 왜 수원이요? 네, 저는 집이 수원이고. 아프리카 TV라고 아세요? 아, 알죠. 네. 그렇지라도 저기 먼저 수정님 때문에 네. 이제 제가 보고 있어요. 아, 정말요? 팬가입은 언제쯤? 저희 의원님이 네. 저희 전 회장님이셨어요. 주최장인 협회. 안녕하세요. 네. 좀 멋진 회장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저기 제일 뒤에 저기 가 저희 아프리카 TV 생방송팀이거든요. 아, 네. 저 이렇게 경기도 시민들이 되게 많이 보는데 제가 이제 수원 사태이다 보니까 경기도 시민들한테 한마디. 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수정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애인이 행복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합니다. 우리 장애인들 사랑해주시고 우리 장애인들 복귀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주 그래요. 네, 예, 예, 아유, 예. 아유, 자주 올게요. 네, 자주 올게요. 예, 예. 아유, 감사드립니다. 수원의 딸 수정이도 잊지 마시고. 아, 예, 예. 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나 도희원님하고 악수했어. 나 악수했어, 악수. 또. 야, 그리고, 내가 먼저 간 거 아니다. 나한테 먼저, 맛있게 드세요. 나한테 먼저 인터뷰 요청하셨다, 분명히. 나 이런 여자가. 나 아까 들었지? 나 때문에 왔다고? 아니, 나 때문에 아프리카 갔다고? 진짜 내가.
보니까 경기도 의원님께서 우리 BJ 수상 때문에 아프리카 TV를 봤답니다. 나 빨개? 몰라. 빨개. 왜 빨갛지? 부끄러워서. 더워서 그런가 보다. 나 지금 땀 되게 많이 나. 머리 다 눌렸어.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시장님 만날 자리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설렁탕 먹을까요? 육수 뭐야 여러분? 엄청 맛있어 보이죠? 찌맛이 완전 궁금해. 완전 진한. 감사합니다. 백기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파 모아진 생강이, 값진 생강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드시는 거였나? 어. 아유, 사연이 고마워.
맛있게 드세요. 와, 500그릇 거의 다. 앞으로도 뭐 이 컨텐츠는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뭐 이런 거 판매하거나 이러면 좀 많이 도와주세요. 전액 다 기부하고 있으니까. 아직 볼펜이 많이 남았거든요. 볼펜을 또 판매해야 돼요. 한에 1,000원이고. 석찬이 눈빛도 수정같이 빛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뵙고.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 내 차에 볼펜 있는데 진짜. 어, 속섭이 오빠 똑똑한데? 내 차에 볼펜 있어 진짜. 속섭이 왔다. 되게 곤란하시겠다 근데. 안 사줄 수도 없고. 나 미워서 어떡해.
언니 평생 기억하시겠다. 나 또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한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오늘 같은 날이 정말 내 마음속에 평생 잊지 못할 날.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500분이에요. 500분을 다 나눠드리고 있는 거죠. 호진이 아니라 500분이 오셨어요.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 보니까 어우 제가 가슴이 막 예.
터질 것 같아요. 네, 아우 막 이런 기회를 진짜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또 부모님도 같이 네, 저 네. 어 너무 좋아. 저랑 같이 이런 거 같이 또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해야 돼. 언제든 핫도그 핫도그. 아예 이거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핫도그. 핫도그요? 어떻게 부모님 이거 핫도그. 부모님 이렇게 하시고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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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방송에서 그거 하시죠. 감사합니다. 그 방송에서 이게 제일 키포인트예요. 그렇죠. 내가 또 저번에 네. 제가 연락드릴게요. 다음에 약하해라. 네, 같이 좋은 컨텐츠 한번.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 명언 드셨어요. 의원님이 같이 뭐 하지? 우와, 또 좋은. 또 우리 경기도 의원님하고 또 좋은 컨텐츠를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달랜 거 아니에요? 주신 거예요? 경기도 의원, 경기도 의회 의원님께서 안 드세요? 뭐 하면 어떡할래요? 볼펜이 오빠 차에 있어요. 지금 어떻게 갖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시장이 무섭나요? 현은, 현은! 언니, 나 갈 수도 있어. 아니, 경기도 의원님이요. 아, 털이 나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리님, 우와, 여기 계신 분이 들어오셨어. 감동이야. 네, 맛있게 드세요. 아, 요거 다 떨어졌어요? 네. 그렇지? 여기 50개 사갔는데? 요거는? 모르겠어요. 없어요. 550개요? 550개. 550개인데, 없어요. 550개 사는 거? 야, 분명히, 요구르트 두 개 가져가는 사람 있다 했지? 맛있게 드세요. 요구르트를 550개를 샀는데, 지금 모자라. 꼭 있어. 아, 맛있게 드세요. 누가 요구르트 두 개씩 가져갔어? 저! 우리 손님 알레르기 몇 개 있는 거야? 아, 아까 열 개 분이네. 뒤에 분들이 지금 다 못 먹고 있어.
끝났어요. 저도 여기서 설렁탕 한 그릇 먹고 갈게요. 이거 모자 가져가야겠다. 나 밥. 나 배급 받는다. 아, 오늘 식사. 조금만 여기다 좀 주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야방을 하라고? 네. 안 되니까 구석에서 먹을게요. 그쪽에. 끝에 가서 먹자. 감사합니다. 토끼님 감사합니다. 원래는 채팅도 못했는데 휴대폰 음성 인지 키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팅도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찍어요?
아, 감사합니다. 요구르트 없었는데 어디서 누가 내가 갖다 줬어? 누가 이거 안 먹고 자기 거 준 거야, 지금. 눈물 난다, 눈물 나. 야, 나 지금 방금 눈물 핑 돌았어. 네, 화면에 이렇게 생방송으로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사해주세요. 안녕. 안녕. 여기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안녕하세요. 네네네. 그렇게 이제 친구들이 인사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눈물의 요구르트야. 요구르트 다 떨어졌는데. 차계절님 안녕하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맛있다, 근데. 이건 신선 설렁탕. 드세요. 드세요. 아, 나 핸드폰 두고 왔다. 핸드폰 좀 갖고 올게요.
잃어버렸었는데 찾았어요. 다행이다. 네, 감사합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저희 이사를 갔어요. 아, 정말요. 안녕하세요. 쓰고집에 가요. 여보세요.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 했어. 500분 식사대접 다 했습니다. 나눔 천사 식당이 아니라 제가 이제 500만 원을 기부한 거를 가지고 설렁탕을 대접한 거예요. 여기가 막 무슨 천사 식당 이런 게 아니라. 이모 잘 드시는. 아, 저 영양사 누나가 아니라. 영양사 누나인 줄 알았나봐. 영양사 누나. 모자 능력이 너무 뛰어났어. 원래 역행 BJ들 보면 먹방 할 때 깨작깨작 먹는데 이 누나는 한 숟갈 푸짐하게 써서
작두야 어서왕. 저는 역캠이 아니라 먹캠입니다. 먹캠. 저 중독자님 조금 이상하신 분 같아요. 중독자님, 누나 500만원 기부도 좋은데 누나 인생을 위해서 좀 더 값진 곳에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이게 값진 경험이죠. 잘 먹는 게 아름다워. 감사합니다. 중독자님 이상하다. 왜지? 그러니까 수마트님이 여러분 500만원짜리 설렁탕 주시는 착한 수정님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뭉클했다 방금. 감사합니다. 밥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먹어야지. 난이도가 너무 별로다. 왜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아, 우리 빠꾸님 감사합니다. 너네 나 지금 울컥했어. 빠꾸님 고마워요. 따뜻한 수정님의 마음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 고맙습니다. 야, 설거지했다, 얘들아. 밥풀 한 개도 안 남겼어. 떡. 그러니까 배고파 아니야? 알겠습니다, 중독자님.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네. 아, 너무 이쁘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 크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이쁘네요. DJ 우리 수정씨가.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들었지? 들었지? 나 예쁘대. 그릇은 일로 잘 먹었습니다. 나 잠깐만. 자기 개발보다 이게 좋대요. 저는 이게 좋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역시 우리 회장님. 이거 앞치마는 두고 가야지. 가져가면 안 되지. 여기서 만들어주셨어요. 플랜카드를. 쓰고 가야죠. 야, 근데 앞치마 벗으니까 모자. 야, 앞치마도 하고 갈까, 그냥. 야, 아니, 앞치마도 하고 가야겠어. 한 개 더 예쁜 것 같아. 난 새로운 적성을 찾은 것 같아. 왜 이모 왜? 또 달라고 온다고 그래? 그래야겠다. 그냥 갖고 가자, 얘들아. 어차피 또 올 거니까. 네, 3층. 네. 3층. 갖고 가. 어차피 또 올 거니까. 이거 계속 입으실 거예요? 네. 제 전용으로 쓰겠습니다. 계속 입으실 거예요? 핫도그 혹시 이거 핫도그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저분이 잘하니까 왜 도망가? 핫도그를? 그래요? 여기서 유행인가요? 핫도그? 내가 여기 유행어를 만들어 놨어. 핫도그 나이스를. 도망가 빠질 거. 부끄러운 것 같다. 어디요? 도망갔어. 도망갔대. 슬슬 또 가져가라. 슬슬. 중독자야, 네가 더 안쓰러워. 너는 마음이 못됐어. 내가 볼 때는 네가 더 안쓰러워. 그런 걸 왜 채팅창에다가 왜 쓰냐?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근데 막 저.